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그래도 다행입니다. 추석 전에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요.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예전에 추석빔, 설빔 그러고 목욕도 해야 되고 막 그랬던 적, 그때 저는 고 초창기 시절이었어요. 우리 소장님은 저랑 같은 때인가? 마찬가지죠, 뭐. 예. 명성 앵커는 아, 뭔 소리야 이러고 있죠, 아니야, 지금. 아니야, 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제 초등학교 때 들었던 단어 추석빔. 네. 예. 아니 갑자기 아까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바뀌신 것 같아서 예. 머리 좀 하셨나요? 그랬더니 했다고 그렇죠. 하셔서 그래서 갑자기 예전에 설빔 추석빔 생각이 나서 네. 참 없이 예. 살 때입니다. 예. 추석 때 옷 한번 얻어 입고 할 때. 예. 아 좋았죠. 그 기쁨은 좋았는데 지금은 뭐 아무 때나 살 수 있어서 그런 것 좀 많이 줄었어요. 예, 세상이 좋아져서 없어지는 것도 좀 있긴 한데 뭐 아무튼 이건 옛날 얘기고 추석 전에 뭐 코스피 2,300 보고 코스닥 이렇게 2% 넘게 강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또한 추석 선물인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아무튼 미국 증시가 기술적 형식을 올랐다는 게 오늘 좀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참 놀랍습니다. 개장 초에 우리 개인들이 매수를 주도했고 지금은 보니까 완전히 또 바뀌었죠. 지금은 거래소에서 지금 기관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들어가고 기관이 오늘 좀 관들이 움직이네. 예. 그거하고 외국 개인은 순매도로 돌아왔죠. 그렇죠. 예. 아,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시각을 바꿔야겠네요. 개미가 아니에요. 그 뭐라고 해요? 슈퍼개미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뭐라고. 거의 그 마블 영화의 앤트맨 수준이네. 와, 이거는 이 정도면은 예. 적절하게 차익실현 해가면서 빠지는 장에서 사고 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거는 뭐 거의 갖고 논다고 봐야겠네요. 그죠?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맨날 그 개미는 털리는 대상, 기관들, 외국인들, 뭐, 결국, 걔들, 작전에 그냥 녹아나는, 오, 좀 시각을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한데, 지금 뉴욕에서도 한 10% 남짓 조정이 있고 나니까, 그동안에 10% 조정도 잘 없다가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제로 헤지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위에 기술적 보조 지표가 저하고는 다르게 위에다 올려놓네요. RSI입니다. 잘 아시죠? 네. 상대 강도 지수. 14일 기준으로 해서. 14일이요? 네. 네. 14일 지난 14일 중에 7일 오르고 7일 빠졌으면 딱 절반 50. 그렇죠. 예. 네, 70이나 80 같으면 뭐다? 오른 날이 그만큼 많았다. 이런 얘기죠. 그는 이제 70, 80 위쯤 가면 이제 RSI가 이렇게 뭡니까? 음영 처리를 해갖고 조심해라 하는 워닝이 나오죠. 네. 물론 이 과매도 국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매수 국면에서 한번 충 하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요 두 번째 지금 커서가 안 움직이네. 네. 예, 두 번째 선에 보면은 지난번 팬데믹 때 훅 빠질 때 보면 50에서 막 떨어지죠. 예. RSI는 이렇게 과매도 국면도 그거지만 50 근처에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쿵 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과매수 국면에서는 조정 왔다는 거 확인했는데 네. 다시 한번 그 차트 여기서 이제 orderly sell-off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질서 정연한 매도였다. 지금 지난 3월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네. 커서가 움직이면 편할 텐데 자 어쨌거나 지난번 3월처럼 우 무너지는 장이 아니고 질서 정연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우하향 채널 중에 위에 선이 단기 하락 추세선이죠. 네. 이거 올라서고 그러면서 RSI도 50 올라서면 추석 이후에 분위기 좋은 거예요. 그다음 변동성 지수하고 네. 빨간색은 변동성 지수 느낌이 네. 오죠. 3월 달하고 느낌 좀 다르지 않습니까? 3월 달은 저렇게 변동성 지수가 막 급등을 하는데 이번에는 빠지는 와중에도 변동성 지수는 잠잠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제로 엣지 같으면은 그 사이트 특성상 이렇게 장점 빠지면은 막 세상 망할 듯이 해줘야 되는데 제로헤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제 위에 이평선 두 개 약간 오렌지색하고 저런 게 51선하고 그 다음에
21선, 51선이네요. 그거 하고 네. 저 아래쪽에 지금 좀 평평하게 나와 있는 게 201선. S&P 500은 지금부터 7% 정도 더 떨어져야 201선인데 21선, 51선 저항을 돌파할까? 201선을 지지하는 걸 한번 먼저 확인할까? 뭐 그거 이제 어느 쪽이 먼저일까?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월가에서도 양쪽을 다 보여주고 어떨까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그림만 보시죠. S&P 500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인포맥스 차트에서 제 나름대로 한번 선을 그어봤는데 저 왼쪽 블랙먼데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굉장히 긴 차트인데요. 네. 굉장히 긴 차트죠. 네. 87년도입니다. 네. 그때 제가 대학원에서 투자론 들을 때였는데 교수님 그러셨어요. 블랙먼데이 같은 거 오고 나니까 투자론에 애들이 안 들어온다고. 학생들이 안 들어온다고. 장 좋을 때는 투자론도 막 수강 신청이 많은데 그때 338포인트에서 고점에서 217포인트까지 단기간에 36% 빠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죠? 이 차트에서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S&P 500지수 월간 차트 보시면은 그 이후에 닷컴 버블도 무너지고 무슨 뭐 금융위기 때도 무너지고 하는 음영 처리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비드19라고 되어 있는 이번에 우리가 2020년 겪었던 팬데믹 장세도 다 겪어서 지수는 우상향이죠. 네. 고로 무슨 종목 사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냥 ETF 사들고 길게 승부하면은 까지지는 않는다. 그 길게 승부가 얼마 걸릴지.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저 음영 처리한 저런 부분에서는 빚내서 투자해서는 못 견디는 거고 그거는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린스펀 의장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 저 부분이 뭐냐. 94년부터 2000년까지가 닷컴 버블이라고 보는데 닷컴 버블이 한참 되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96년 12월에 그린스펀 의장이 비이성적 풍요 Irrational Exuberance라는 표현을 갖다가 등장시키면서 연설을 한번 했습니다. 96년 12월이 언젠데 지금 저 화면에서 저 화살표 있죠? 네. 화살표 왼쪽 끝 뼈쪽 한 부분이 96년입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주식 더 올라가는 게 얼마 가요? 2000년까지 가니까 한 3, 4년 더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리스펀 의장이 이거 좀 시장 좀 비이성적이야 지금 닷컴 버블로 막 올라가는 게 함에도 불구하고 3, 4년을 더 갔어요. 그래서 시사하는 바는 조금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약간은 유동성의 힘에 힘입어서 뭐 밸류도 안 따지고 뭐 약간 비이성적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이제 몇 개월 됐어요. 그러면 그린스펀 때 생각할 것 같으면 아직도 한참 남았네? 소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런 흐름 계속 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린스펀 의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올해가 아니라 좀 몇 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그 차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 같은 차트리스트 입장에서는 이때 보세요. 96년 그린스펀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RSI는 이미 과매수 국면이에요. 커서 보이시죠? 네. 그때부터 여기 한 4년에 걸쳐서 다이버전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2018년 2월부터 한번 쿵 해서 그때 2018년 10월 이후로는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그 파월이 막 땡깡 부릴 때 연준이 뭐 그러면서 하는데 다이버전스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팬데믹 장사에서는 거래량마저도 다이버전스를 보입니다. 이거 보면은 거기다가 이 고점끼리 연결한 선을 갖다가 올라선 좀 과도한 부분 그래서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이 무렵 그리고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의 또 넉넉한 돈이라기보다도 없는 와중에도 지금 그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국내로 치면은 부동산 안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재테크가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지금 이 정도 2018년 2월 같으면 이제 2019년 한 2년 남짓 만들어지고 있는 다이버전스 갖고는 안 되나? 아직은 조금 더 남았나? 물론 아마 디저트 차원일 겁니다. 메인 코스는 다 먹었어요. 디저트 차원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거예요. S&P 500 일간으로 보시면은 이 팬데믹 랠리의 23.6%에서 지금 지지가 받고 있습니다. 이게 3,250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연휴 지나고 연휴 동안에 3,250이 결국 깨진다면은 추가 100포인트는 각오하시죠. 아니다. 200포인트네요. 200포인트. 3,055니까 그다음에 기준선을 봐서 3,250포인트 S&P 기준으로. S&P 500은 네. 그다음에 이거는 나스닥입니다. 죄송해요. 제목이 S&P 500이 아니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요? 제가 잘못 나스닥 월간이에요. 네. 나스닥 월간에 이번에 3월 중순 이후부터 코로나 때 올라왔던 여기에다가 피보나치랑 꺼봅니다. 그랬지 최소 23.6이 1800인데 만 포인트라 보시죠. 만스다. 요거 깨지면 1800이고 네. 요거 깨지고 나서 38.2% 흔히 말하는 피보나치 조정 레벨 가면 이게 만이에요. 만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피보나치를 다시 이렇게 꺼봅니다. 금융위기 당시 저점부터 꺼봅니다. 금융위기 당시 저점에서부터 이번 고점까지 해서 꺼보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도 9월 월간 차트 한 이틀 남았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월간 차트 음봉이 조금 험악해요. 이걸 갖다 아래 꼬리를 좀 만들어줘야 하락장악형을 면하는데 현재로서는 약간 하락장악형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죠? 네. 여기서 그러면은 금융위기 이후 해서 이게 만약에 이번에 봤던 이게 단기 고점이고 결국 조정을 한번 받는다면 최소 얼마? 9,500이 나와요, 이거는. 이 9,500은 뭐죠? 다시 앞으로 갔을 때 팬데믹으로 올라왔던 이번 장에서 만 포인트도 깨지면 그 다음 이 절반을 토해내면 한 9,400 어라운드. 이래저래. 아하, 9,500? 그래서 금년 내에 만 스닥을 못 지키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가 500포인트 하락도 각오해야 되나? 이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약간은 하방 쪽의 어떤 불안함을 갖다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장폴 로드리 교수의 버블 구조. 네. 하고 이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흡사한데 이때 말했던 미디어 텐션, 언론에서 주목하기 시작했던 게 테슬라로서는 2월 4일 날 왔었고. 네. 그렇게 왔었는데 자, 여기 이쯤 왔을 때 여기 뭐죠? 버블의 꼭지에서는 뉴 패러다임이라고 외친다고 했습니다. 뉴 패러다임 뭐죠? 야,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회사 아니야? 이런 얘기. 아, 예. 그죠? 어. 야, 테슬라 전기차는 그거 단순히 차가 아니야. 그 어마무시한 플랫폼이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화성으로도 막 날아갈걸? 뭐 등등 해서. 그 전기차를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빅데이터가 모일 건데? 스토리가 너무 이게 막 휘황찬란합니다. 뉴 패러다임이에요. 차 몇 대 팔아갖고 뭐 얼마 남겼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마. 조금 혹자들은 현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까지 했겠지. 너무 고가라서 안 팔리니까 팔아먹으려고 주식 분할 했겠지. 야, 그런 거 옛날 얘기야. 뉴 패러다임이야. 지금은 달라. 달라. 네, 예전과는 다르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밀렸죠. 네. 밀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던 이 무렵이 뭐였죠?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 이후에 지금 밀렸다가 지금 이틀 반등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나스닥에 혹시 만스닥 깨질까 말까 하는 우려를 갖다가 불식시키는 상황은 어떤 상황? 이 테슬라 주가가 네. 배터리 데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것도 돌파하고 네. 주식 분할 때 광분해서 만들었던 이 고점도 열고 해버리면은 아직 버블 아닌 거예요. 아니면 버블 초입이거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포인트 네. 좀 짚어볼 만한 포인트도 많고 불확실성도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데 확신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휴를 앞두고 어떤 이슈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그걸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 예.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거 코로나죠. 지금 이제 CNBC 새벽에까지만 하더라도 화면에 이런 기사로 채워졌습니다. 제일 큰 기사는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 지금 런던 시민들이 나왔어요. 마스크도 안 하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없는 거죠. 야, 그만하자. 깜깜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예. 뭐 봉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 지금 경찰은 뭐 몽둥이 들고 설치네요. 그 옆에 기사는 뭐죠?
WHO는 200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게 not impossible,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200만 명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전 세계예요. 확진자 누적이 3,300만이 넘었고 사망자는 100만 명 넘었네요. 신기합니다. 이 와중에 2,460만 명이 완치됐습니다. 뭐로 완치되죠? 치료제도 없다는데 어쨌거나 완치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는 요 이제 추이에요. 미국은 확진자는 계속해서 지금 저 선처럼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0만 9천 명이에요. 20만 9천 명. 여기도 한 450만 명 넘게 리커버 했는데 이 없는 사람들은 바둑에서 말하는 생불여사죠. 대마가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 저 치료비 앞으로 감당하려면 그렇죠. 장난 아닐 겁니다. 예, 굉장히 많이 떼고 가는 경우도 봤던 것 같은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이 무렵에 7월 21일 날 올렸네요. 트위터. 여기 자기 마스크 쓰고 이 마스크를 쓰는 행위가 예국적인 행위다 이런 식의 트위터 올렸던 게 7월 20일 요 무렵입니다. 네. 도저히 가라앉지 않고 하던 이 무렵인데 자 요거 이제 TV 토론에서 아무래도 물고 뜯을 거예요. 바이든 쪽에서는 당신 처음에 대처 잘못했잖아. 이런 거고 트럼프는 또 특유의 부비 트랩을 설치하네요. 이렇게 이 트윗 보세요. 빨간색 부분. 바이든은 말이지 슬리피 존은 이때까지 디베이트 퍼포먼스 뭐 이렇게 토론할 때마다 너무 언이븐. 잘할 때는 되게 잘하고 못할 때는 너무 못한 거예요. 이 고르지가 못했던 거예요. 예. 네. 이거 약물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잘한다는 약 발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천박한 표현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번 우리로는 수요일 오전 한 10시 반쯤에 시작하는 TV 토론이 1차 TV 토론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래요. 그냥 트럼프가 그럭저럭 말빨센 언변 좋은 트럼프가 그냥 바이든을 갖다가 묵사발을 내면은 시장은 안도하고 트럼프가 뭐 큰 실수를 하거나 바이든이 의외로 선방했다 싶으면 시장은 좀 불안해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월가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변수죠. 대법관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갖다가 기어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네. 자, 이거는 이제 상원 인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상원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2명 정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아니지. 그래도 그 2명만 이탈한다면 그래도 과반은 넘기 때문에 네. 인준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냥은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싸울 것 같습니다. 왜? 이 표현 보세요. 인준된 대법원 지형이 보수 6, 진보 3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가 대법관 지명을 갖다가 선거 후 새 대통령이 하는 걸로 하면은 5대 3으로 갑니다. 보수가 5, 진보가 3이지만 보수 중에 한 명만 방향 트럼프면 진짜 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나 우편 투표 때문에 연방 대법원이 누가 이겼다를 최종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잘못하면 4대 4가 나오는 거예요.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자기가 원하는 보수를 꽂고 싶은 거예요. 뭐 마이크도 잡아주고 뿌듯한 표정으로 보고 있고 뭐 머리도 막 만지고 약간 업돼 있네요. 네. 이것은 결국 추가 보양책 합의는 오히려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 나와서 지난주는 못 다뤘던 기사입니다. 이거 꽤나 외신에서는 많이 다뤘었습니다. 많이 다뤘죠. 예. 우선 이게 국제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에서 들고 나왔고 재무부에 있는 의심거래 보고서를 2,100건을 갖다가 입수해서 이같이 보도했다. 재무부도 도와줬다는 얘기고 그저 한 얘기가 99년부터 2017년에 2조 달러 HSBC, JP모간, 도이치 스탠 차터, 뉴욕 멜론 이게 저는 제목을 절묘한 시점에 작업으로 의심되는 기사가 떴다. JP모간이 지난주에 이랬어요. 예? 지난주 월요일 전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간 차트로 해갖고 이 선이 간당간당 했는데 훅 불면 자빠질 이 시점에 저 기사가 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선 전에 트럼프를 위해서인지 트럼프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위로 위로 위로만 보고 있는 이 시장에 이 약간 과열된 상황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털어먹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어떤 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시장 왜 꼭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싶은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묘한 거예요. 누가 무슨 동기로 이러는지 궁금하고 HSBC 보세요. 2007년에 153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수치가 지금 28. 이거 보면은 아까 S&P 500 지수로 봤을 때는 뭐 무조건 견디면 먹는데 종목을 가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것도 있죠. 장기 네, 투자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또 지금 뉴욕타임스에서 물고 뜯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타임스 익스클루시브 해갖고 타임스 특종이다 해서 나오죠. 얘기인즉슨 아주 만성적인 손실을 냈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 세금 안 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딱 합니다. 이거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도 이 얘기 나왔어요. 지금 기사 흐름 보세요. 8월 달만, 8월 하순만 하더라도 그때 트럼프 재선 출정식 하던 날 뉴욕 법무부의 맨하탄 검사 쪽에서는 탈세 수사하겠다고 시작했고 지금 9월 24일 날 기사 중에는 트럼프 차남 에릭이 10월 7일 날 법정에 서야 됩니다. 이어도 아버지한테 물려받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 한번 면면을 한번 볼까요? 멜라니아가 난 아들 내면 없네요. 여기 장남 저 트럼프 주니어 차남 이 친구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에릭 트럼프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좀 궁금했는데 요새는 뭐 여 MBC 보도했던 기사 중에 왔는데 영 뭐 험악하네. 예. 네. 이반카 사랑은 대단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이 와중에 근데 뉴욕 지수 선물 흐름도 뭐 나쁘지 않네요. 요즘 이제 지수 선물 흐름을 갖다가 너무 맹신하기에는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보니 이래저래 따졌을 때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해 왔던 우리 개인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은 분명히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시장이 여기서 아까 3월처럼 여러 가지 빅스를 보나 무슨 뭐 기술적 보조지표를 보나 그리고 시장에 남아있는 돈을 보나 3월처럼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장을 갖다가 이 정도면 됐다 쪽으로 그래서 연휴를 앞두고도 그냥 들고 갈래 내지는 그동안 주저하던 분들 가운데도 조금은 사들고 갈래 하는 이런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쨌든 지지받아야 될 자리가 이른바 어떻게 보면은 변곡점인가? 라는 네. 생각이 드는 부분에서 그러면 남아있는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지? 그런데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뭔가 결정을 하기 쉽지 않으니 근데 분위기는 좋아. 분위기는 열심히 좋으니까 일단은 들고 가볼까라는 생각도 있다는 얘기인데 예예 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게요. 그 분위기가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계속 유지가 그렇죠. 되는 건가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이제 이동평균선 위주로 차트를 가져왔는데 한번 일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목을 가져와 봤더니만 일간 차트상으로 지금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다는 것은 지금 장이 약간 약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구름대 안에 있죠. 네. 구름대 안에 있는 요 흐름 그리고 좀 사도 될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 뭐 그런 월간으로 보면은 이래요. 야 이 선 올라섰는데 근데 문제는 8월 9월 연속으로 밑거래가 달립니다. 약간 2,400만 올라가면은 좀 여기도 네, 좀 무거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들 그러죠. 여기가 한 2,200 근처예요. 요 구름대 요 이렇게 그래서 2,200은 절대 깨질 일 없다. 라고 믿는 거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도 사실은 보면 말이죠. 이 후행스팸 보면은, 요 놈이 이제 묘합니다. 후행스팸 보면은 이게 종가를 갖다 이렇게 26주 뒤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자칫 그러면 헤드 앤 숄더가 되나? 아니면 직전 고점까지 가서 여기서 더블탑이 되나? 열고 가나?
그런데 위클리로 볼 것 같으면 무거워요. 무거워. 언제든지 제가 자주 쓰는 말, 언제든지 조정이 와도 또 이상할 건 없어요. 이제 이런 장에서 지금 이제 뭐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디 가나 좀 애매한 구간이라는 애매한 그런 거 공통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애매한 구간인데 네. 지금까지 이 장에서 재미를 수익을 냈던 재미를 봤다 하는 세력들로서는 그렇게 물러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반면에 전통적인 어떤 전문 투자자들 관점으로 예, 예. 예. 이래서 뭐 공매도 세력이나 무슨 뭐 이렇게 하방 노리다가 계속 털려나간 세력 입장에서는 좀 겁이 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환율 한번 물어볼 것 같은데 환율이 어느새 또 117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건 예.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좀 하나의 표시, 그러니까 표시가 될 수 있을까요? 지표가 지금 환율도 지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환율이 지표가 되지 못하죠. 예. 그렇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 환율이 뭐 1180원 물리니까 깨지니까 그동안에 한 10원 단위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번에 1180원은 깨지니까 1150원이 너무 확연하게 보이니 바로 그 다음날 70원, 그 다음날 60원, 그 다음 50원 때까지. 15원씩 예. 그러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하는 얘기가 달러 약세 어디까지, 원화 강세 어디까지 이 얘기를 갖다가 지난주까지 했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그 얘기 하는 와중에도 사실 달러는 돌고 있었어요. 달러원 보시면은, 달러원 보시면은 여기서 딱 1150 찍고 돌아서면 깔끔할 뻔했어요.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1150 찍고 돌아서면 깔끔할 뻔했는데 그러지는 않고 돕니다. 도는데 그리고 우리 적어도 달러원 혹시 통화 선물 하시는 분들한테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원화가 좀처럼 추세가 나오기 힘들 만큼 빡빡하고 묵직한 통화예요. 그럴 때는 박스권에서 잘 통하는 지표를 좀 중시하십시오. 네. 유난히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잘 맞습니다. 아래쪽에 스타캐스틱이 과매도 국면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돌잖아요. 네네. 예, 그런 상황. RSI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유로가 도는 거 그동안 경고해드렸고 메르켈하고 마크롱이 EU 회복기금 제안해서부터 우시우시 했던 거 이때부터 9월 들어서부터 이 시비가 자꾸 말렸죠. 안 돼, 안 돼, 안 돼 했잖아요. 필립 레인부터 해가지고 수석 이코노미스트부터 해서 라가르드까지 야 유로가 너무 강하니까 우리 인플레가 안 살아나 그 표현을 하면서 아 유로 먹을 거 없네 그리고 코로나도 조금 유럽 쪽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경기 회복세도 뭐 이러면서 이제 털고 있는 겁니다 털고 있는 거고 찾는군요. 네. 달러 위안도 많이 떨어져서 이러다가 지난주부터는 인민은행도 살짝 역주기 예술 갖다가 위안 절하 쪽으로 작동시키면서 돕니다 그리고 많은 통화를 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네. 그중에 그냥 싱가포르 달러 한번 가져왔습니다. 똑같네요. 이 선을 예. 갖다가 돌파하고 나서 이거 한번 확인하고 더블 바텀까지 확인하고 나서 팡팡팡 뛰고 있어요. 자, 이유는 사후적으로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달러 유동성이 조금 만만치 않나? 연준이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안 푸니? 미국의 실질금리가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오히려 실질금리가 강으로 상승으로 돌아서려고 그러니 뭐 등등으로 해서 그 무엇을 떠나서 어쨌거나 선진국 통화 대비 이머징 통화 대비 할 것 없이 달러 쇼플레이가 이제 마무리되고 감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돌고 있는 거죠. 지난주 원화 강세를 기대한 외국인 순매수 안 들어왔잖아요. 그건 순전히 이론적인 얘기고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달러 원화가 약세로 가는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또 외국인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특히 그것도 뭐 나중에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원화 강세를 내다보고 외국인 매수 들어온다. 저는 안만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또 상황이 외국인 됐어요. 외국인 예. 자금이 들어오니까 원화가 강세 예. 가는 거지. 이걸 또 거꾸로 봐야 되는 요즘에는 뒤집어서 봐야 되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지금 금도 보세요. 금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선은 그냥 끊으세요. 저점끼리 연결하는 선, 고점끼리 연결하는 선. HTS에 선 끊는 기능이 있잖아요. 다 끊으시면 다 고기값 합니다. 딱 선이 무너지니까 같이 던지잖아요. 지금 은은 여기 간당간당 왔습니다. 간당간당 왔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금이나 은도 이러는 거 봐서는 달러 강이
예사롭진 않습니다. 조금은 더 갈 것 같은 그런 상황. 근데 우리는 지금 1172, 75 구간이 버거워요. 또 기술적으로. 네. 일단 우리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예, 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장이 상당히 오늘 장이 저는 궁금했거든요. 물론 네. 주말 뉴욕 장이 기술주들이 힘을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겠다 싶었는데 지수가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고 지수 이 오르는 와중에 개인이 살짝 차익실현 하고 있다는 데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놀랍습니다. 네. 네, 상당히 이 시장이 네. 옛날 잣대로 자꾸 이렇게 들이댔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개인들도 믿음직합니다. 네. 너무 잘하네요. 유튜브가 많아서 공부들 많이 하셨나? 소장님도 유튜브 많이 나오시잖아요. 저는 이번 장에서 할 말 없는 사람이고 솔직히. 예. 아닙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고 아마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많은 말씀을 나눠봤는데 예. 추석인 만큼 좀 더 많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라 해주십사 좀 다음 부탁드렸습니다. 아 다음 주부터 뵙는구나. 다음 주 연휴가 돕죠. 끝나는구나. 그럼요. 항상 뵈요. 예, 시간을 내서라도 뵐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